여기는 구로 디지털역까지 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깔끔한 신축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내부 깔끔한 리모델링한 원룸입니다. 이거 제가 생각이 나요. 여기 작년에 제가 리모델링 했을 때 다른 호수인가 이 호수인가 한번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그때는 유튜브를 안 할 때라서 아마 블로그에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현재 대출은 안 되고 전세 9천입니다. 대출 안 되는 전세 9천이고 대출 되는 전세 9천은 이렇게 안 나오죠. 이것보다 훨씬 작죠. 여기 주방 작지만 그래도 분리가 돼 있고 냉장고까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화장실 창문 여기 있습니다. 화장실은 살짝 꺾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원룸 화장실 치고 많이 작지는 않고요. 옵션은 여기가 풀옵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현재 세입자분이 중도퇴실로 입주는 협의하면 될 것 같고요.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이런 거 보고 또 대출 되는 집 이런 거 찾아달라 하면은 없습니다. 대출 되면은 훨씬 더 나갈 거예요. 일단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90 나오고요. 3m 90 나오고 요 분리된 문에서 요 창문까지가 3m 50 나옵니다. 요 창도 양창이고 한번 창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창문 다 안 열어도 여기 뚫려 있죠. 여기가 바로 앞에 건물 있는 게 아니고 뚫려 있고 요쪽도 아마 뚫려 있을 겁니다. 요쪽도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습니다. 창을 열면 당연히 지금 도로가라서 차소리가 나는데 이게 또 창이 이중이라서 닫으면 뭐 아무 차소리는 안 나고 요쪽이 서쪽이고 요쪽이 북쪽입니다. 요쪽이 서쪽 요쪽 북쪽이고 한번 불을 꺼도 그렇게 어둡지 않죠? 지금 불을 끈 상태입니다. 끈 상태여도 어둡지 않고 키면 조금 더 환해지고 이거를 아마 대출이 되는 집에 이 정도를 찾으면 한 최소 1억 3천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요 집이 전세자금 대출이 된다 하면 1억 3천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현재는 대출이 안 되는 9천으로 나왔고 관리비도 관리비가 5만원에 인터넷이랑 수도가 포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대출 안 되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지하철역이 구로디지털역 근방이다 보니까 구로디지털 인근에 사시는 분한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돼 있고 건물 자체는 연식이 좀 있어야 하지만 내부 깔끔하게 리모델링 돼 있네요.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까지.